같은 여자 처음으로 울어 울어 본 것 같은데 왜 나를 상만하니. 내가 혹시 나 저 틀렸어요? 이거 컴퓨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박은지 씨가 잘못됐어요. 제일 처음에 참 이 소리를 빼서 경고등이 돌아왔어요. 예예예. 예,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렬, 홍진영 씨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토니안, 천명훈 대 엠블랙. 자, 여름 특집으로 함께하는 도전 천국. 이번에는 아이돌 네 분이 나왔습니다. 좋네요. 먼저 아이돌의 조상 두 조상. 분이죠. 토니안, 천명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요, 자꾸 이렇게 아이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조상, 네. 조상이면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활동을 저희 네. 하고 아이돌의 선조, 네. 네. 어르신, 레전드, 시조, 시조, 시조. 아, 레전드, 아, 레전드. 아, 아이돌 레전드. 그래요. 우리 천명훈 씨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네네. 얼굴에 뭐 아주 뭐 화색이 돌고 있고. 예, 뭐 시간 날 때마다 아, 네. 왕복 80km 정도. 그럼 자전거 많이 타요. 예. 자전거요? 아, 저는 명훈 씨 이렇게 가끔 자전거 타는 거 보면은 되게 부러운데 이상하게 저는 일 끝나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어머, 네. 아니, 피곤해요. 비즈니스로 이렇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어? 이렇게 굳이 네? 비즈 바쁜 사람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아이고 걸레리 걸레리 원래 그런 건 바쁠 때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바쁜 행사 중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돌아온 아이돌 우리 승호, 천둥, 엠블랙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이번에 스모키걸 네. 네, 반응이 어때요? 앨범 이제 평을 해주시잖아요. 평점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누나 살 있어요? 네, 이제 그 집에 같이 살아요. 오~ 어? 저희 가족들 다. 그 나중에 어떤 매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냥 믿음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곰 같은 스타일 아니면 이렇게 좀. 곰 같은 스타일. 진짜? 예. 그러니까 곰 지금 같은 스타일. 남창희보다는 조세호 같은. 아, 여기 돼지 같은 스타일. 아니, 잠깐만요. 이따으로 네. 뭐 돼지야? 곰은 좀 더 이제 예, 커야죠. 이따으로 아, 백돼지. 아, 백돼지. 백돼지. 지금 나가요, 뭐. 리얼로 화낸 것 같은데, 조세호 남창희한테? 설마 리얼이겠습니까? 이게 네. 재밌자고 하는 거죠. 네, 약간 곰 같은 스타일. 네, 네. 자, 그럼 우리 두 아이돌의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호, 네. 천명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승호 씨랑 천명훈 씨랑 도전 천국에 나온 지 한 다섯, 여섯 번 되는 것 같은데 노래를 하신 거는 다 합쳐서 한 12곡도 안 돼요. 아주 뭐 정말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제일 만만한 두 분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어느 때부터 거의 그 징검다리 수준이에요. 네. 결승으로 가는 노래만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씨와 춤은 안승호 갑니다. 와리와리 저거라트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 저가락 보고 한마디씩 하죠.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 내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난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청바지 입고서 hey!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hey!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아! 내 개성이 살지 않나요? 극한 나이. 극한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극한 나이. 극한 나이 아직 몰라요. 극한 나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아, 아직 몰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 모르는구나. 몰라요. 들어오세요. 두 분 나와. 예, 예. 아직 몰라요. 아저씨 아직 몰라요. 아, 신났는데 다 왔는데. 천둥 승호가 성공을 해야 저 두 분이 결승 진출이고요.